이번에도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부는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네,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환경 담당 고위 정부 인사가 공개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일본이 오늘 개각을 했는데요. 한일 갈등에는 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이뤄질 개각에서 측근과 우파 성향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발탁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정권의 핵심 축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임하고 나머지 각료 전원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속에 외교전에 앞장섰던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던 전범기업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의 계열사가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네,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그룹의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수 이후로 판매 부진 등이 알려졌지만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